한반도의 지저스 웨이브가 온다 낸 김성욱 연구. 김성욱 대표가 연구시기나 해야 되는 사람인가? 저는 네, 그렇다고 말하고 싶어요. 저널리즘에서 연구라고 할 때는 그냥 겉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더 깊이 있게 들여다 봐야 되는 대상을 말하거든요. 인물 연구가 제 석사 논문이고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한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이 저한테 익숙하고, 김성욱 대표는 내 친구죠. 뭐 공적으로 만났지만 사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김성욱 대표에 대해서 영혼이 맑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저하고 굉장히 다른 면인데 이 사람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저도 최대한 좀 복잡하지 않고 싶은데 의외로 여성적인 복잡함이 있어요. 여성들은 많은 사람들을 좀 최대한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습관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김성욱 대표는 저랑 비슷한 일을 해왔지만 상당히 깔끔, 깨끗, 단순. 그래서 그 목소리가 커요. 김성욱 대표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항상 넓은 광장에서, 넓은 광야에서, 석천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소리 치는 세례 요한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인물이에요. 12년 전에 북한을 선점하라는 책을 제가 운영해온 세이지라는 출판사에서 이 북한을 선점하라는 책을 만들고 프레스센터에서 출판 기념회를 했거든요. 저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동지인데요. 오늘 이 자유통일 비전 선포를 하면서 또 제가 앞으로 우리 김성욱 기자를 많이 돕고 하는 젊은 친구들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또 제가 사이드에서 맡기로 했어요. 세이지 코리아를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작년까지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의 교수로 일하고 있었는데, 한동대학에서 저희 학생들끼리 학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학회에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지성이라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정돈을 해서 그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지성이라는 학회를 만들고, 그래서 세이지라는 이름을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자유통일을 얘기하고 북한을 해방시키자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을 거꾸로 가는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세상을 이기는 이 지성과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이름을 그대로 또 사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세계 인권 선언을 이제 기념해서 행사를 열었는데요. 북한을 선점하라 이 책은 그때 이 북한을 선점하라를 제목을 제가 정할 때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제가 에스더 기도 운동 그 금요 철야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이 제목을 정했는데, 이렇게 제목을 정했더니 2010년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기독교 내에서 극우라는 소리 듣는 에스더 기도 운동에 여러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 제목이 너무 세다, 감당이 안 된다, 이런 식의 반응을 주시더라고요. 이 책이 나오고 직후에 벌써 많은 사건들, 연평도나 천안함이나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이 북한을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조금씩 하면서 이 제목도 조금 이해가 됐는데, 저희가 북한을 선점한다라는 것이 영토적인 선점보다는 영적인 선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지난 12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 역량이 커진 것 같지 않아요. 한국인이 북한 동포를 구해야 한다는 착한 마음을 움직여 착한 행위를 실천할 때 자유통일은 물론 인류 국가가 달성될 것이다. 북한 해방은 조국의 내란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한 길이다. 한국인이 악해지면 더 사악한 김정일 집단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사악한 김정일 집단을 이기는 길은 한국인이 선해지는 길뿐이다. 북한 인권은 그래서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다. 우리의 2세와 3세 후손의 미래가 달린 핵심 가치다. 이제 지옥의 수문장들이 북한에서 떠나갈 것이다. 깊은 어둠도 거칠 것이다. 지난 60년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가 이제 곧 북한 땅에 축복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청년이여, 어둠이 다시 북한을 점하기 전에 자유와 기쁨으로 북한을 선점하라.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선점하라. 그리하여 우리는 살아서 증언자가 된 북한의 동포들과 자유통일의 새 지평을 열어갈 것이다. 함께 가자. 세례 요한과 같은 김성욱 대표의 이 예언은 지난 12년간 현실이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예언은 맞아요. 한국인이 악해지면 더 사악한 김정일 집단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조금 전에 제가 만났던 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이 산업화에 성공하고 민주화에 성공하고 지금은 저질화되었다. 지금 한국이 저질화되었고 사람들이 악해지고 더 세속화되고 이런 것이 김성욱 대표의
예언에 들어있죠. 북한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축복을 나눠준다라는 그 착한 마음을 포기하고 한국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만 집착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출판사 이름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지성.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성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감을 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적인 영역을 사단이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요. 지성의 영역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2008년 무렵에 제가 대학생들하고 같이 만든 출판사 이름이 세이지예요. 철학을 가르치는 이유도 지적인 영역에서의 이 회복을 꿈꾸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는데 이 세이지 출판사의 최초의 책이 북한의 선점하라예요. 12년 만에 내는 이 김성욱 기자의 책은 12년 전에 냈던 북한의 선점하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책을 에디팅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한반도에 지저스 웨이브가 온다. 지저스 허리케인이 아니고 타이푼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런데 와 있는 이 파도 여러분 느끼세요? 저는 강력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주사파 세대의 운동권 정치를 넘어설 묘수를 담은 김성욱의 외침. 김대중 노무현 정권 이후 한국 보수는 하나의 거대한 진영이 되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은 대중을 설득해 세력화하지는 않았다. 세력이 되려면 반드시 후진을 길러야 하는데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기르지 않았다. 양육은커녕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경쟁자로 여겨왔다. 대신 전향을 자처한 좌파 운동권 출신을 영입했고 소위 말하는 이제 하태경, 김영환 이 그룹을 말합니다. 이들이 차관급 거의 장관급까지도 진출을 했죠. 이들은 소위 보수 정당을 장악해버렸다. 지금 국민의힘을 거의 하태경이 좌지우지하고 있죠. 나아가 전향하지 않겠다는 좌파 운동권 권력과도 결탁해왔다. 덩치는 크지만 멸종된 초식 공룡이 되었다. 가치지향적 보수가 아닌 이익지향적 보수가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다. 왜 이 지경이 되었나? 답은 같다. 보수의 가장 큰 뼈대인 기독교 정신이 취약 일천천박한 탓이다. 기독교 정신 회복이 대한민국을 다시 반석에 올리는 유일무이한 대안. 만약에 저희 VU 뉴스에서 이 기독교, 크리스티아니티,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름을 포기했으면 저희가 훨씬 더 확장성이 컸을 겁니다. 실제로 유대 기독교 이런 개념을 버리면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돕겠다는 사람도 꽤 있었거든요. 왜 이 시대에 그 크리스티아니티, 기독교로의 회복이 필요하냐? 그래도 제일 낫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얘기를 들었더니 이 차별금지법 관련된 그 운동을 하시는 분들 또는 교육운동을 하시는 분들끼리 엄청난 경쟁과 질투와 시기가 있어서 제대로 어떤 단체 하나가 설립되고 리더 하나가 생기면 버틸 수가 없대요. 이번에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 때 조의원이 되느니 나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다 보셨잖아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런 말을 할 때도 뼈가 어스러지는 고통이 느껴지죠. 김성욱 대표와 저는 거의 20년 이상 동일한 일을 해왔습니다. 북한 인권운동이나 탈북자를 돕는 일이나 오랫동안 일을 해왔어요. 근데 저희는 마치 광야에서 외치는 자와 같이 국회의원 되겠다고 손들지도 않았고 줄 서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참 실속 없는 사람들처럼 묵묵히 살아왔는데 요즘에는 이 지상에서는 별로 보상이 없어도 좋다라고 아예 그냥 딱 마음을 먹었는데요. 이번 양력을 좀 더 설명할까요? 연대 법대를 나왔고 국제법 박사과정을 마쳤고요. 미국 최근에 이제 페이스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에서 신학 석사를 했고요. 지저스 웨이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미래 한국신문 기자를 해서 저널리스트로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때부터도 좌익 종북 문제 실체를 파헤치는데 독보적인 기자였어요. 언제나 송사에 휘말려서 뭐 지금까지 효송액이 수십억인 것 같아요. 자유통일을 이루어나갈 청년세대를 일으키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어디든지 뛰어다니며 민족의 새 비전을 제시하는 강연자, 연설가이기도 하다. 군부대도 엄청 뛰어다니고 군부대 가면은 오히려 차비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표정 보시면 알겠지만 어린아이 같이 맑고 순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들이 지나치게 똑똑한 것이 좀 어려움이었어요. 놀랍게도 10대인데 아직까지 미국 하버드 로스쿨, 미국인들도 가기 힘든 로스쿨에 합격이 되었어요. 굉장한 천재를 낳아서 부모님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김성욱 대표의 아들이 이 북한을 선점하라 출판기념회 4살 때 와서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르고 왔어요.
그때 참 기적 같다 생각했는데 아들도 놀랍지만 아빠도 참 놀라운데요. 그 평양을 지나 예루살렘까지 너무나 단순한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의 뼈아픔이란 무엇인가. 에필로그로 제가 처리를 했던 이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서 이 부분에 얘기를 써놨어요. 어느새 내 나이도 신사를 넘었다. 20년 넘게 같은 일 같은 방향 신념을 지키며 살았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원치 않는 상처를 준 적도 많았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게 사명의 십자가를 버리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패역하고 반역적인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원하신다. 3년 전 한국에서 청년들을 리크루팅해 미국에서 트레이닝하는 한민족 복음화 기지 개척단이라는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하지만 코로나는 하늘 길을 막았고 나는 미국의 광야에 고립되었다. 그 시간에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리고 항상 한국,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 영적인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소송을 당하고 특히 민주노총에 엄청난 그 소송을 당해서 많은 재산을 잃었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가겠다고 말합니다. 김성우 기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2010년에 나온 북한의 선점하라의 프롤로그를 조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어요. 나의 헌법교사 아버지 영전에 많은 남자들이 그러하듯 나 역시 효자가 아니었다. 난 아버지 고집에 억지로 법대에 들어갔고 입학 첫날 사법시험 응시를 강요받았다. 고교 시절부터 철학과를 이유도 없이 고집했던 나는 집을 나가든 법대나 상대가 고시를 보든 둘 중에 하나의 선택만이 있었다. 대학에 들어가 다시 원하는 학과에 가리라는 생각에 아버지 뜻을 따랐지만 입학 이후 방황은 격해졌다. 고시 공부 핑계로 전국의 고시원을 떠돌았으나 사법시험은 하루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었고 응시도 하지 않았다. 학교를 제대로 다닐 리 없었다. 도서관에 앉아 종교와 철학책만 쌓아놓고 읽었다. 허무한 인생의 고뇌로 청춘을 보냈고 결국엔 굴까지 뚫으며 수행에 나섰다. 돌을 닦았다고 합니다. 동기들 대학 졸업 여행 때도 나는 입산 수행 중이었다. 졸업을 위해 학점을 메꿔야 할 때는 서울 연희동 안산 옆에 움막을 지었다. 봉사로 흘릴 때까지 3개월을 지냈다. 고시를 강요하는 아버지 밑에서 유일한 선택은 생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뿐이라며 더욱더 열심히 돌을 닦았다. 대학을 마치고 2년을 놀면서 용돈도 끊겼다. 친구와 함께 이른바 정신세계를 밝히는 서적을 번역하자며 출판사 등록에 나섰다. 오래지 않아 첫 번째 사업은 실패했다. 수년 만에 아버지와 화해하고 대학원에 들어갔지만 집에선 끝 또 없는 밤샘 토론과 논쟁만 계속됐다. 다시 집을 나왔고 두 번째 사업에 나섰다. 명색이 벤처기업이었다. 그러나 돈이 안 되니 사업 계획서만 쓰고 한약을 팔았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대개 그러하듯 막노동판이었다. 20대 후반에 접어들어 몇 차례 사업은 허무하게 끝이 났다. 돌아갈 곳이 없었다. 아침에 북한산에 올라가면 저녁 때 내려왔다. 세상에 존재한 수많은 종교를 접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9개월 동안 육식을 끊기도 했다. 집 안팎에서는 미친놈 취급을 받았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더욱더 이른바 수행에 빠졌다. 그러나 길을 돌려 소주천을 해도 허무는 또 다른 허무를 낳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봄 막다른 골목에서 10여 년 만에 다시 교회를 찾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대기업 금융사 직원을 거쳐 기자 생활을 했어도 아버지와의 관계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아무리 감추려 했어도 평범한 기자는 아닌 탓이다. 경찰과 검찰에 수시로 불려다녔고 1억 원짜리 소송만 두 번을 당했다. 아버지에게 나는 언제나 문제적 삼남이었고 그 같은 생각은 가시는 날까지 바뀌지 않았다. 타인과 타협도 못했던 고집불통 아버지와 나는 언제나 갈등과 긴장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에게 훌륭한 헌법 교사였다. 아버님이 고시 출신이세요. 외무고시를 5명만 뽑을 때 타석으로 합격이 되어서 평생 공무원으로 사시다가 법대에서 헌법을 가르치신 분이에요. 이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김성욱 대표하고는 갈등 관계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헌법 3조와 4조의 비밀이에요. 헌법을 지켜야 나라가 산다는 말을 초등학교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살았다.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국가지 정부가 아니며 대통령도 헌법을 어기면 반역일 뿐이라는 아버지의 말씀은 내가 좌파 정권 시절 두려움 없이 싸울 수 있었던 자양분이었다. 김성욱 기자 아버님은 전남 쪽 분이고 가족들이 대부분 그쪽 배경이기 때문에 사상적으로는 굉장히 외로운 지경에 처했다고 말했는데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이 헌법을 그 토대로 해서 평생을 반역적인 좌파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22세의 고시에부터 제도권 내에서
비교적 편안히 살아온 아버지와 진흙탕에서 백병전을 벌여온 나의 방식은 달랐지만 아버지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은 언제나 존경의 대상이었다. 다만 아버지는 문인의 기질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했고 나는 무인의 기질로 어떻게 멋지게 아름답게 올바르게 죽을 것인가 고민했을 뿐이다. 무술도 배웠다고 합니다. 서로를 인정할 수는 없었지만 아버지와 나는 더 좋은 조국을 만들기 위한 동지의 길을 걸었다. 나의 헌법 교사셨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셨던 아버지, 영면하십시오. 이 책을 2010년 8월 29일 영면하신 아버지와 고통받는 북한의 동포들에게 바칩니다. 김성욱 대표의 이번 책을 여러분이 이제 많이들 보시게 될 텐데 한반도에 지저스 웨이브가 온다라는 것은 이 북한의 선점하라가 담고 있는 이 헌법에 대한 설명, 헌법 3조와 4조가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헌법이라는 것, 영토조항을 통해서 북한을 미수복 제대로 만들고 반인도 범죄 집단으로 만들어주는 이 3조와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이 4조의 표현이 사실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수문장과 같은 것이다.